여기는 미디어관 지하 2층. 고려대학교 방송국 KUTV가 있는 곳이다.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저희 제작실이고 언제든 와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면 돼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정기국원 회의지만 국원들의 열정은 대면 못지않다. 아무래도 오늘은 평소처럼 최선을 다하지는 않는 것 같다. 비대면으로 회의가 진행되는데 오늘 제작실에는 왜 모이셨나요? 저희가 곧 있을 수습장방 제작 때문에 이렇게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비대면이면 친해질 기회도 많이 없을 텐데 국원들이랑은 다들 친하신가요? 아 그럼요. 저희는 가족 같은 사이라서 자주 보지 않아도 정말 친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그럼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을 해볼 텐데 제가 오래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번 촬영의 핵심은 아무래도 카메라를 꼭 잘 챙겨서 그 가방에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아이디어가 좋으시다. 아닙니다. 대단이다. 그러면 네. 쿠티비가 생각하는 가족은 사뭇 다른 모습인가 보다. 다음에는 며칠 후 편집실. 수습국원들이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다. 아 마스터 일정이 언제까지인가요? 내일까지입니다. 너무 빡빡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수다랑 실습장만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요. 선배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마스터 기한도 충분합니다. 야, 뭐라는 거야? 뭐가 충분해? 오늘도 밤새는데 그리고 선배들이 뭘... 일로 와. 아니야. 그렇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게 오해. 끝까지 들었어야지. 아니야. 그렇게 아니니까. 다시 조용해진 편집실. 편집실 안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밖으로 나온 혜린 씨가 무언가를 마시고 있다.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 피로에 좋은 캐모마일 티예요. 이거 먹으면 편집도 잘 되고 밤에 잠도 잘 오고 종종 챙겨 먹고 있어요. 믿어주기로 하자. 뭐야? 사람 있는데? 뭐야? 어느덧 새벽. 제작실엔 아직도 누군가 있는 듯하다. 수정 씨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새벽 5시인데요? 왜 아직까지 집에 안 가고 여기 계세요? 마스터 일정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마스터 기한 넉넉하다고. 그걸 믿어요?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이건 잘라주세요. 많이 지쳐 보이는 수정 씨의 모습이다. 이따 촬영 나가려면 좀 더 자야 되니까 PD님 나가주세요. 날이 밝자 다른 국원들도 등장했다. 어딘가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아, 저희 지금 촬영 나가야 돼서 장비 빌리고 있어요. 앉아있는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번에 카메라 반납할 때 배터리 충전 안 해서 지금 당장 촬영 나가야 되는데 카메라가 안 켜져요. 배터리 충전 누가 하기로 했어? 나긴 한데... 미친... 괜찮으신가요? 아, 그럼요. 잘 수습했습니다. 수습국원은 일을 수습하라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수습국원들의 모습이다. 정말 쉽지 않은 하루. 수습국원들은 쿠티비에 들어온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진 않을까? 괜찮으세요? 이렇게 많이 힘드신데 KUTV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쿠티비 생활하면 행복하고 다들 자기가 찍고 싶은 영상을 찍으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공간이잖아요, 쿠티비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경험들이 많고 그 공간 안에서 제 이름을 걸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고등학생 때 막연하게 상상해왔던 대학 생활의 로망들을 쿠티비를 통해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 학기 동안 쿠티비 국원으로서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의 나날들이 더욱 기대돼요.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학내 유일 자치방송국이다 보니까 개개인의 좋은 아이디어가 확실히 생명력을 가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말하기 쑥스럽지만 저 쿠티비의 진심입니다. 다시 촬영을 위해 떠나는 상희 씨. 이 모습을 뒤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국장님, 표정이 오묘하다. 수습권들을 보면 어떤 인상이 드시나요? 수습권이요? 함께한 지 별로 시간이 별로 안 됐는데 말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말을 진짜 더럽게 안 들어요. 제 속만 터지게 하고 이래저래 혼내를 막 만드는 친구들인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제가 시키는 일 다 열심히 잘 하고 무엇보다 영상이 너무 진심인 친구들이라서 제가 겉으로는 뭐라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아끼는 저의 찐 금쪽이 됩니다. 무섭기만 하던 꾸지람들도 사실은 애정어린 말들이었나 보다. 그리고 가라는 촬영은 안 가고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수수쿠건들. 2년간의 여정에서 첫 발을 내딛었다. 비록 제정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돌고 돌아 그들이 도달할 곳은 본인들이 꿈꾸던 곳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컷!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뭐 하러 가실 건가요? 봄이잖아요. 촬영하러 가야죠. 나에게 쿠팁이란 도화지다. 나에게 쿠팁이란 꿈이다. 나에게 쿠팁이란 가족이다. 나에게 쿠팁이란 고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다.